우리 샤워하던 장면 기억나시죠? 네. 예. 근데 샤워를 할 때 우리 민건이가 탕 속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나세요? 네. 얘는 왜 그럴까요? 산만해서 그런 거라고 엄마 생각해서. 엄마 산만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? 네, 했어요. 네. B 아닌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얘가 엄마도 아시지만 감각이 좀 예민한 거 아시죠? 아. 그러면 샤워 물이 쫙 떨어지는 것은 이 샤워의 물줄기가 가늘수록 여러 줄기예요. 그러면 이 자극이 여러 가지 개수로 한꺼번에 쫙 오는 건 아이한테 좀 버거워요. 더군다나 머리를 감길 때 이 촉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두피에 머리 물줄기가 쭈루룩 엄청 싫어해요. 그래서 이게 어른이 되면 땀이 쭈루룩 되게 싫어해. 그래서 땀나는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쭈루룩이 싫은 거야. 근데 물줄기가 쭈루룩, 거기다 앞으로 쭈루룩. 그러면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눈을 못 뜨면 파악이 안 되니까 불안해. 그러니까 아이는 눈도 못 감아야 되니까 불안해. 쭈루룩. 거기다가 샤워 물줄기를 촥. 이 자극을 내가 온전하게 못 감당을 못하니까 탁탁탁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 아이 샤워 시킬 때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? 앉아서 시켜요. 그렇지. 아, 네. 엉덩이를 깔고 턱 안에 앉게 하고 한 물줄기로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바가지로 해야 돼? 이렇게. 옛날 바가지. 바가지도 큰 바가지는 안 돼요. 조그만 거. 조그만 거. 내지는 컵. 컵으로 해서 이렇게 언제 다 시켜요? 뭐 할 수 없지. 네. 그렇게 해서 익숙해져야 돼요. 그렇게 하고 단계별로 조금 적응이 되면 그 다음 단계,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산만하다고 보시면 안 될 거예요.